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양전동공구 한평장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니 일하기 참 좋은 날이네요. 네, 애초기가 수리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애초기 수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뭐가 이상이 있는지. 일단은 자, 여러분 요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 뒤쪽에 지금 애초기 날이 지금 뒤쪽에 보이는데요. 이걸 당겼을 때, 스타팅을 당겼을 때 지금 날이 같이 지금 돌아버리죠. 저기 맨 끝에, 맨 끝쪽에 지금 날이 도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스타팅을 당겼는데 날이 돈다. 자, 이것은 어디에 고장의 원인이 있냐라고 하면, 이 부분, 클러치 부분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예초기 제노아 4300인데요. 430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자세하게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요 이쪽 끝부분에 보시면 당겼을 때 지금 날이 끼워진 상태에서는 위험하니까요. 여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당겼을 때 지금 이쪽 부분이 같이 돌아버리죠. 이랬을 때는 어디가 문제가 있느냐? 클러치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이렇게 되면 절대 날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RPM을 저속으로 했을 때 날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되면 날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장의 원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클러치 부분에 이 부분이 지금 이탈이 되어 버렸죠. 자,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버렸는데요.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고장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스프링. 이 스프링이 절단이 되어 버립니다. 이 스프링이 절단이 돼서 이게 회전력에 의해서 이게 벌어지는 것인데, 이 스프링이 절단이 되면 이 클러치 부분에 닿아버리니까 그냥 같이 맞돌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는 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스프링만은 별도로 부품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클러치를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 클러치 부분을요. 자, 그러면 이 클러치 부분을 교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클러치 부분을 잘 보시면 양쪽 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클러치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신품 클러치입니다. 내용물이 다 들어 있죠.
자, 클러치 조립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플라이 휠에 보시면 클러치를 조립을 하기 전에 이 와샤가 맨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맨 먼저 클러치 부분에 와샤를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클러치 부분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자, 이 클러치 부분도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플라이 휠을 봤을 때 회전 방향은 왼쪽입니다. 왼쪽으로 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 왼쪽으로 돌아간다고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 뒤집어서 하면 요거는 오른쪽 방향이죠. 요쪽은 오른쪽 방향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왼쪽 방향. 그래서 이게 뒤바뀌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성을 보고 왼쪽으로 돌아가게끔 이게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클러치 볼트를 끼우기 전에 이 와샤, 이 스프링 와샤가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살짝 조여 주시고요. 반대쪽도 스프링 와샤를 끼운 다음에 거의 클러치 이 볼트는 머리가 17mm입니다. 그 다음에 한쪽도 끼워줍니다. 자, 일단 먼저 손으로 어느 정도 조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구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치를 잡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클러치가 조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거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 부분이 이건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이 써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조립을 했으니까요. 일단 다시 또 볼트를 체결을 하겠습니다. 볼트를 체결했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 부분이 도는지 안 도는지 스타트링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돌지가 않죠. 클러치를 교환을 했기 때문에 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조립을 해주면 되겠죠. 벌써 이제 초기가 들어온다는 것은 농사처리 시즌이 돼가고 있다는 증거죠. 자, 조립을 하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가뭄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자, 그러면 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스위치를 켜고 초크 내리고. 낮은 것 같네요. 수로를 조금 높여주겠습니다. 수로를 조금 높여주세요. 자, 지금 날이 멈춘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추기 수리가 끝이 났네요. 자, 저도 원래는 요거를 이제 빼고 시동을 거는데, 다행히 그래도 한번 땡겨 본 게, 시동은 걸지 않았지만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리는 다 끝났는데, 요 손님 오셔서 어디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요거 스타층을 당겼을 때 날이 같이 돌았을 때는 고장이 클러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계양전동공구 한평점이었습니다.